예, 안녕하세요. 슈로퍼니스의 신유근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슈로퍼니스는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파키스탄에 투자하는 그 시드 스테이지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털 회사이고요. 저희는 주로 그 이집트, 파키스탄, 사우디, UAE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오피스는 6군데 있는데요. 아부다비, 두바이, 사우디, 바레인, 이집트, 파키스탄 이렇게 있고, 저희는 그 주로 선호하는 섹터는 핀텍, 플랫폼, 소프트웨어, 그리고 웹3요. 이런 디지털 아셋 이런 쪽으로 저희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VC 펀드로는 3개를 운영하고 있고, 벤처 데트 그리고 크립토 펀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의 주로 LP들로는 그 8곳의 국부 펀드들이 있고, 이러한 패밀리 오피스들, 코퍼레이트, 울트라 하이 네트워크 인디비주얼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Gulf Cooperation Council, GCC라고 얘기하는 산유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사우디, UAE,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캐타르 이 여섯 개는 산유국이라 그 굉장히 잘 살고, 이 나라는 여섯 군데의 인구를 다 합쳐서 한국의 인구 5천만 명 정도가 돼요. 하지만 GDP per capita가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에 buying power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인구가 1억 2천 명, 파키스탄 인구가 2억 2천 명. 이런 데는 인구가 많은데 아직 그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조금 더덜 부유하거든요. 하지만 마켓 사이즈가 워낙 크고 바잉 파워는 작지만 인구가 워낙 많아서 또 볼륨이 많이 나와요. 이런 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회사를 볼때그각 나라마다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다르고 지금 트렌디한 게좀 달라요. 예를 들어 사우디 UAE는 핀텍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 이커머스는 벌써 급성장을 했고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랑 파키스탄은 이제 이커머스 핀텍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랑 UAE가 이런 레귤레이션 쪽으로 좀더 안전하다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 핀텍, 예를 들어 뭐 비, buy now pay later, SME lending, open banking, credit card issuance 이런 쪽으로 좀더 발전이 돼 있는가 하면 이집트나 파키스탄은 이커머스가 이제 막 발전을 했기 때문에 로지스틱스 텍, 뭐 풀필먼트 텍, 웨어하우싱 텍 이런 쪽이 지금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들을 이제 할때 사우디, UAE, 이집트, 파키스탄 이네 나라를 잡으면 멀티빌리언 달러 회사가 될수 있는 마켓 사이즈랑 이런 볼륨 펀더멘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UAE랑 사우디 헤드쿼터를 많이 두면서 이집트랑 파키스탄에 익스팬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B2B 호스텔 이커머스라는 모델이 되게 유명해요. 인디아의 우단이라는 모델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보면 이런 슈퍼마켓들에 대한 물건들을 대주는 그런 B2B 플랫폼 모델이 굉장히 지금 유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델은 UAE는 별로 안 유명하고 사우디, 파키스탄, 이집트 여기가 되게 유명한 게 마켓 사이즈가 워낙 커서.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리테일러라는 회사는 사우디나 파키스탄에 이렇게 주로 중점을 두는데 1년 반 만에 벌써 GMV가 2천억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모델들이 굉장히 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핀텍, 로지스틱 서플라이 체인 이런 쪽으로 다 주로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좀 다르죠. 저희가 볼 때는 크게 한네 가지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텍. 한국이 정말 그전 세계에서도 제일 뛰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바이오테크 종회사들을 중동에 데려와서 이렇게 뿌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크립토 이런 걸 한국이 또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런 쪽도 관심도 많이 많고 슈로크가 중동에서 첫 번째로 크립토 펀드를 저희가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크립토 쪽에도 중동 쪽에서는 선두주라고 저희가 또 사우디 NFT를 we let their pre-seed round. 그래서 거기에 프리시드 저희가 리드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쪽을 잘 아는데 그런 블록체인 크립토 쪽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컨텐트. 한국의 컨텐트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중동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해요. 이게 뭐 소셜든 아니면 연예인 쪽이거든 아니면 스튜디오 쪽이든 영화 쪽이든 웹툰 쪽이든 소설 쪽이든 그래서 저도 그런 쪽들을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그쪽에 관련한 게이밍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이랑 게이밍이 요즘 또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플레이 투 earn이든 이런 쪽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사실 저희가 핀테크를 보고 싶긴 한데 핀테크 쪽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의 핀테크들이 기술력이 높다고 해도 중동의 레귤레이션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파운더들이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시드 라운드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에 3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중동에서는 좋은 시드 라운드는 60억에서 120억 정도가 시드 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펀드레이징이 나름 훌륭하고 시리즈 A도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많이 나오고, 시리즈 B는 더 크게 600억 정도까지 나오는 것도 뭐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더 크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펀드레이징 마켓 제가 볼 때는 훌륭한데, 중동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지부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면 펀드레이징 풀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는 저희가 참그 운이 좋게도 최고의 세 회사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쿼터북, 디타닉, 그리고 웨이니어 벤처스. 그리고 저희가 한국 회사를 이번 연에는 최소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서 더 보고 있습니다. 한 3개에서 5군데는 더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번 연에만. 저희가 마지막 펀드만 AUM이 한 2,400억 정도가 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VC 펀드는 3개, 벤처 데 펀드는 하나, 크립토 펀드가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AUM을 합치면 이제 사이즈가 많이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펀드는 한 2,40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파운더 분들이랑 이렇게 팀원분들이 인터내셔널 마인셋이 필요하긴 해요. 한국 분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거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만큼 해외에서 뭐 아랍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수 있느냐, 아프리카 가서 뭐 아프리카 분들이랑 친구가 될수 있느냐, 뭐 파키스탄 가서 파키스탄 분들이랑 저녁 같이 먹고 집에도 초대하면서 집에서 초대받으면서 뭐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을 빌드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외국 분들 이렇게 정말 뭐 성공한 CEO들 이렇게 보면 그 실행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비셔너리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실행력을 부족한 실행력을 팀원으로 메꾸는 그런 초이스가 많은데, 한국의 파운더 분들은 실행력은 뛰어나는데 비전을 셀라는 게 약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이게 참그 어떻게 보면 언페어한데도 실행력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런 투자자분들을 모으고 전 세계에 이런 투자자분들한테 자기의 꿈이 이런 거다, 이상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때 그런 게 필요한데, 아무래도 저희 한국 분들이 셀하는 게 너무 저희가 겸손하다 보니까 좀 약해요. 저희가 수많은 VC 펀드들이랑 상의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 회사들이 위상은 높아진 거는 맞는데, 방금 저희가 얘기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이 훌륭하고 한국 마켓이 훌륭하다라는 어썸션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미팅이 들어오면 만나는 봐요.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 그만큼 저희가 와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 회사여도 그 셀하는 비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 VC들은 사실 그 실행력 떨어져도 이 말을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과 저희가 경쟁을 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VC 마켓이 아무래도 저희가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스트래티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좀 중요하거든요. 위상 높아진 건 확실하되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저희가 미국에 가서 아니면 중동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 실제로 만나면서 미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가 뭐 편안한 집과 오피스에 있으면서, 아, 미국 애들은 언제 오지? 미국 애들을 줌으로 만나면서 왜 얘네들은 투자 안 하지? 이렇게만 하면 제가 볼때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이 아무리 펀드레이징 훌륭한 마켓이더라 하더라도 시리즈 A에 300억 하기 쉽지 않고, 시리즈 B에 600억, 1000억 이렇게 하기 쉽지 않고, 시리즈 C부터 저희가 무조건 사우스뱅크나 막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파운드 분들이 처음부터 해외 펀드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리즈 C에 갑자기 해외 펀드들에 나가고 싶다고 뭐 알토스나 이런 데 아니면 정말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외 펀드 분들을 만나려면 시리즈 A, 시리즈 B, 시드 막 프리시리즈 A 이런 데부터 최대한 탭핑을 많이 해가지고 관계를 쌓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기하신 대로 그냥 골드 이메일 하든 컨퍼런스 가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세계로 견해를 보면 이번 년 말께는 확실히 베어리시한 것 같아요. 큰 펀드들을 다 만나보면 정말 그냥 막 묻지마 투자를 하던 분들도 많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많이 투자를 한 것도 안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낮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왜냐면 퍼블릭 마켓 테크 회사들 보면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막80%막 시총이 떨어진 회사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퍼블릭 마켓도 안 좋은데 프라이빗 마켓도 방금 얘기한 대로 막전 세계 지금 volatility가 너무 많아요. 코비드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우크레인뿐만 아니라 이런 막 FOMC, 인플레이션 막 너무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우선 사람들이 좀 기다렸다 보자. 돈으로 갬블하면 안 되니까, 저희 같이 펀드 매니저들 좀 기다렸다가 보자,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가상화폐 마켓도 너무나 크레이지하게 이렇게 하입돼 있었는데 지금 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크립토 윈터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퍼블릭 프라이빗 디지털 아셋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베어리시합니다. 근데 중동에서는 아직도 훌륭해요. 예를 들어 작년에 글로벌 VC 마켓이 660조 달러의 그런 액수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중동에서는 3빌리언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거든요. 즉0.3% 정도. 1%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펀더멘탈이 더 헤어티하다고 생각하고 한국도 아직은 펀더멘탈이 헤어티해서 그냥 저희가 밸류에이션만 좋게 들어가면 좋은 투자를 충분히 할수 있고 근데 제가 볼때 아직 그 만약에 막 2천억을 펀드레이싱 하고 싶었다 회사들이 근데 그런 마켓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 연에 다른 스타트업 파운더분들한테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뭐 공유해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큰 비전과 열심히 하면은 정말 좋은 인텐션,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태도와 성실함으로 열심히 하면은 결국은 그 디스플린인 것 같아요. 디스플린이 있으면 결국은 되는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끔씩 포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항상 코파운더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을 진짜 신중하게 뽑고 그냥 디스플린이 있고 good integrity, good values 이렇게 하시면 결국에는 성공하지 않나 그렇게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